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 마사지 기구를 이용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가 집에서 또 직장에서 쉽게 관리하면서도 예뻐질 수 있고 또 관리받은 것처럼 예뻐질 수 있습니다. 손끝 먼저 풀어줍니다. 저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손끝에 노폐물이 많이 쌓입니다. 이제 저는 셀룰라이트라고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독소들도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디마디를 풀어주시는데요. 손끝 관절관절과 사이사이에 노폐물들을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손끝에 사이사이. 골고루 풀어줍니다. 특히나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엄지손가락 사이가 많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너무 심하게 쌓이신 분들은 젓가락질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두툼해져 있는 거 이런 데를 잘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폐물이 많을수록 통증을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그 살살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팔을 이렇게 자주 관리하시다 보면 팔도 매끈해지시고 노폐물도 없어지면 팔도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탄력도 생기겠죠. 10대부터 70대까지도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노폐물이 더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서 살살살 처음부터 너무 아프지 않게 살살살 조금씩 조금씩 풀어줍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요, 되도록이면 바깥쪽은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긁어주면 편합니다. 그렇지만 왕복해서 긁어주시고 손으로 보내면 되기 때문에 골고루 긁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이 되면 이걸 관리를 하고 났을 때 도구로 이용해서 관리하고 났을 때 약간 간지러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순환이 되느라고 잠시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내려놓고 바깥쪽은 손끝으로 빼줍니다. 안쪽 관리하실 때는 반대 방향으로 겨드랑이 쪽 방향으로 갑니다. 네, 도구를 이용해서 이것도 가볍게 긁어줍니다. 긁어줍니다. 안쪽은 겨드랑이 방향으로 손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빼줍니다. 쭉 빼줍니다. 팔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여기 팔 안쪽을 손으로 엄지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참 많이 도움 되세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접거나 이렇게 하는 동작을 하시는 경우에 많이 뭉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을 수시로 팔을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팔꿈치 있는 쪽도 문질러서 순환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바깥은 빼주고 안으로 밀어서 관리합니다.